지금이 제 시계로 오후 2시 47분. 강원도 이제 나원역을 좀 둘러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나원리 5층석탑에서 출발해서 거의 1시간 반, 5점 몇 킬로인데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여기 이제 저희 등 진덕여왕릉입니다. 진덕여왕릉. 오늘 이제 처음에는 4개를 생각했다가 나원역까지 포함하면 아이템이 7개로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고 하나 더 보면 이제 오늘은 일단 기본 일정은 이제 마치는 것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한 3km 더 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거의 뭐 1km 큰 길까지 나가는 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진덕여왕, 신라 성골 마지막 왕인데, 그 뒤로 이제 진골 무열왕이 뒤를 이은 걸로 돼 있죠.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서 가지고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딸이 이제 계속 둘을 이었는데, 그두 사람이 그래도 역량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선덕여왕은 더욱더 평이 좋고요. 그분들 바로 뒤를 이어서 무열왕과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그 징검다리 역할을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죠. 그 역량을 그대로 보존해서 본인들의 당대에 대업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바로 다음 때에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한 거죠. 진덕여왕릉 서적지 24호 28대 진덕여왕. 진덕여왕은 오래 제위하진 않았어요. 7년. 승만. 선덕여왕의 사촌동생이구나. 친동생이 아니라. 그럼 뭐야? 진평왕의 딸이 아니란 말인가? 이 신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김춘추와 김유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고, 당나라 제도 업무를 했다. 사량부에서 제사를 지냈다. 안태봉 남쪽 능선에 단독으로 있다. 돌판과 장석으로 둘레를 뚫고, 돌판과 장석. 다른 왕릉에 비해 12지 산상이 작고 조각이 얕아 신라 왕릉의 12지 산상도 늦은 시기일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하네. 다른 왕릉에 비하여 12지 신상이 작고 조각이 얕아 신라 왕릉의 12지 신상 중에서도 늦은,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이런 시기니까 더좀 소약하다 이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제 감각이나 제 논리로는 그런데. 이거 이제 꽃바구니를. 글쎄. 작은지는 몰라도 12지 신상이 뚜렷한데요? 볼만한데? 아이고. 그러면은, 진덕여왕은 진평왕의 딸이 아니란 말인가? 아이고, 또 찾아봐야 되겠네. 선덕여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산 위에 독립왕릉이 있는 것은 유사한데, 12지상과 여기 이제 받침돌인데 겉에 이렇게 라인이 이건 없네요. 그 선덕여왕도 마찬가지죠. 선덕여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된 산에 독립된 이렇게 묘를 쓴 점은 일치하는데,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선덕여왕에 비해서 훨씬 더 월성에서 먼 곳에 묘를 썼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망사는 월성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능은, 왕릉은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뭐. 방향이 이제, 아까 김유신 등은 이제 왕릉은 아니지만, 그때는 반대 바퀴로 돌았는데, 나무가 울창하네요. 망산보다는 이제 훨씬 산도 더큰것 같고요, 느낌에. 더 외진 곳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능과 마찬가지로 뭐 여기도 그냥 능이죠, 뭐든.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능인데, 그렇군요.
소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고, 여기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있어서 그런지 더 그럴싸하고요. 예, 올라올 때 분위기가 뭐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진짜 뭔가 좀 으스스하고 신비로운 곳에 간 그런 느낌? 아이고. 예, 대충 이제 신라와 경주 여행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일정도 마무리 돼가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또 이렇게 경주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예, 뭐 여행 주간, 뭐 이럴 때 여행월인가? 여행월, 여행 가는 달인가? 뭐 있죠? 그럴 때 뭐 한번 다시 올까. 예, 아니 또 가보고 싶은 곳은 많죠. 뭐 남산도 오래전에 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신라와 경주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하게 된 지금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요. 또 박물관도 저쪽이 별관 쪽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둘러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다음으로 미뤄야죠. 그런 정도의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주는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1박 2일 정도, 또 2박 3일도 좋고요. 2박 3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1박 2일 정도 뭐 얼마든지 다시 기회만 주어진다면 올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덕여 왕릉을 구경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이제 주제는 경주시 북서쪽 외곽지역 일대, 아주 먼 곳은 아니고 걸어서 경주 시내에서부터 출발해서 걸어서 외곽 일대 걷기 및 유적 보는 것인데, 이제 요 진덕여왕릉 말고 이제 그냥 앞으로 한 여기서부터 한 3km 정도 걸어간 곳에 하나 정도 더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만 돼도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은 거리가 대충 해서 한 15km가 넘고요. 일단 이제 여기 동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